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전문 지식을 전해드리는 전문가 초대석. 여러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위한 김우주의 소고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 애널리스트 강순의 독독과 이강수 대표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네, 잘 계셨죠? 네. 몇 개월 만에 뵀는데. 그러게요. 한 4, 5개월 만에 뵀네요.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요즘에도 엄청 바쁘시더라고요, 대표님. 예, 좀 찾는 분들이 많으셔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채널에 출연을 하고 계시는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따로 뭐 시간을 내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해요. 저는 무조건 계단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서 있을 때, 왜 까치발 섰다 이렇게 하는 이런 거 하고요. 집에서 그냥 홈트 하고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는 것보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네. 아, 그래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사실은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동성 있게 반복을 하잖아요. 고금리, 그리고 고물가, 저성장. 이세 가지 단어는 사실 작년부터 우리가 염려를 해왔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2023년 하반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이때쯤이면 우리가 2024년 사실 경제에 대해서 많이들 예측하기를 원하고 대비하기를 원하잖아요. 부동산 애널리스트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먼저 보시고, 먼저 예측할 수 있는 분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 2024년 대한민국 경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 산업, 가계 모두 고금리에 취약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상당히 높고, 그리고 기업부채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고금리가 된 지가 이제 1년이 채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이 본격적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필요하단 말이 좀 뭐,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응하는데.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고금리의 영향이 특히 한국 경제, 자산, 기업,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리를 올렸는데 괜찮네. 이런 게 아니고 이게 서서히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 2024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2024년이 고금리의 정점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최종적으로 금리는 2024년 하반기는 지나야지 인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금리 예측은 저는 하진 않아요. 특히 매크로한 이슈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뭐 하반기부터 금리가 내려갈 거야, 뭐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사실 거의 다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를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를 예측하는데, 매크로는 예측하는 게 아니다. 매크로는 제가 볼때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모릅니다. 대신 이 말씀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올라서 그 영향이 2024년도에 되게 크게 미칠 것 같다. 이거는 사실 산업이나 뭐 가계나 분석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예측이거든요. 이제 그 지점이죠. 근데 그 얘기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면 그 이후에는 그 영향은 감소하게 될 거죠. 뭐 금리가 내려가든 계속 유지되든. 그런 차원에서는 어쨌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하반기 그리고 2025년도 갈수록 이 영향, 결국엔 이 충격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그 충격이 좀 크겠죠. 사실 최근 구호에 보면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이 가장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투자나 뭐 내집 마련이나 아니면 저는 삶에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집중하고 그다음 힘을 쓰죠. 근데 이거는 뭐 괜찮은 일입니다. 그래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 번에 사람들이 신경 많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지도 않은데 긴급한 거에 너무 힘을 많이 쏟아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에 좀 힘을 빼고 반대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거에 힘을 많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살면서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분야가 대표적으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저한테 아이가 아빠 놀아줘 그러면 긴급하지 않잖아요. 중요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나중에 놀아줄게, 이래요.
해요. 네, 네. 긴급하지 않으니까. 아니니까. 근데 사실은 이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일은 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네. 이게 자산 관리나 투자에서도 중요한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뭐 메일도 보내시고 질문하시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엔 청약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여기 아파트 분양을 해요. 네.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뭐라고 하냐면 내일 모레까지 청약해야 되는데 저 이거 청약할까요 말까요? 를 질문해요. 네. 그거는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질문이죠. 그렇죠. 근데 그 이면에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내 집 마련하는데 청약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구주택의 유통시장에서 오래된 주택 거래해서 살 것인가? 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그냥 긴급한 거나 중요한 거에 먼저 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면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제가 볼 때는. 네. 아, 내가 신혼부부인데 우리 앞으로 내 집 마련할 때 자기야 청약할까? 아니면 우리 그냥 거래되는 아파트를 살까?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건 막상 긴급하지 않은 질문이니까 답을 안 갖고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더 쉬운 예를 들면 대출을 받는데 저한테 엄청 많은 질문을 해요. 고정금리를 받을까요? 변동금리 받을까요? 네. 당장 저 이틀 내에 대출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 긴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이면에는 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네. 나는 얼마를 대출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렇죠. 대출 받는 게 맞는 건가? 그렇죠. 그리고 대출 받아서 내가 저 살 집이 적당한 가격인가?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인데 네. 그거 말고 당장의 질문에만 답을 찾고 그걸 행동하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감정에도 쏠리기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특히 투자할 때 저는 그걸 꼭 강조하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찾고 그거에 대한 답을 먼저 찾으시면 좋겠다. 사실 투자했을 때 투자 핵심 원리를 먼저 파악하는 건데 예, 우리는 당장에 당장 예, 알고 싶은 거 급한 거 그러니까는 핵심 원리를 모르고 당장에 누가 얼마 그렇죠. 투자하면 얼마를 벌었으니 그렇죠. 그럼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네요. 그러니까 네. 그게 그런 그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안 찾다 보니까 사기도 당하고 맞아요. 비싸게 사고 네. 종국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뭐 대표님 저 잘하겠지만 이게 배부른 분들은요 긴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네 그것도 맞는 것 같네요 대표님. 느긋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가 중요하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아요. 네. 근데 이거는 상태를 떠나서 의도하면 할 수 있다. 생각을 가지면. 네, 네. 평범해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네. 제가 사실 에포트에서 드린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있어서 진리네요, 진리.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문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질문인데 뭐가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난 간과했는지 네. 이거에 대한 답을 내가 진짜 갖고 있는지. 네. 2023년 네.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느낌이 네. 2023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이 지난해 2022년 5월부터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요. 네.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가격 네.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가 많이 하락한 데는 30, 40%가 하락했으니까 아. 사실 하락폭이 굉장히 컸죠. 네, 그렇네요. 그런데 2월부터 올해 9월까지요. 다시 회복했어요. 네, 가격이. 네. 그래서 예를 들면 10억의 아파트가 한 7억으로 빠졌다가 한 9억까지 회복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또 회복세도 빨랐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주 최근의 모습은 지금 네. 저희가 이걸 찍고 있는 그 상황에는 다시 가격이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거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는 왜 그러면 올해 3분기까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했냐 이거의 원인을 찾아야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전망이 가능한데 두 가지가 원인이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은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정부가 가격이 크게 빠지니까 쉽게 말해서 이징한 완화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막 부양책을 많이 썼죠. 대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네. 투자나 투기를 좀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 그다음에 일부에서는 규제도 대폭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시장에 일종의 수요자들이 들어온 거죠. 근데 전 이거보다 더 큰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때문에 오른 거라고 봐요. 가격이 안 빠졌으면 이렇게 시장은 안 변했죠. 그래서 가격이 빠지니까 부양책이 들어오고 대출 규제 완화해 주니까 누군가 샀고 그래서 이게 다시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원인 파악을 하면 전망이 되게 쉬워져요. 가격이 다시 어느 정도 회복했으니까 지금 시장의 수요가 다시 줄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도 다시 오르고 규제 완화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죠. 수요도 줄고 정부에서도 계속 이걸 푸시를 못하니까 지금 다시 거래는 감소하고 있고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50년 만기 대출 상품. 네. 네. 사실은 미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좀 놀랐어요. 네. 네, 이런 상품에 있어서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금융 상품 자체가 이런 게 나왔다. 이러한 걸로 인해서 단기간 일시적으로 국제 가격 변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 그럼요. 네. 수요를 증가시키는. 네.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미국하고 조금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하고 한국의 부동산의 차이점이 부동산을 사는 분들이 일정의 지속적인 캐시플로우 즉 소득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낮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크게 문제가 됐을 게 DSR입니다. 아. 소득을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사실 수요가 확 준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만기를 연장해주면 내가 월 소득이 적더라도 대출 금액이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50년 만기 대출에 영향을 크게 좀 미친 거예요. 네. 흥미롭게도 한국은 월 소득이 적은 분들이 집을 사는 주체, 그러니까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DSR 규제가 딱 넣으니까 수요가 딱 이렇게 그렇죠. 힘든 거였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풀어주기 위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만기 늘리면 되겠네. 네. 원리금 상환이 줄어드니까. 네. 그래서 사실 50년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리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 상환 능력이 낮은 분들한테도 대출이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었다. 네, 네. 그런 금융 상품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렇게 또 정리가 되는 거네요. 네, 네. 네. 사실 그 집값 부분에 있어서는 집값은 내년에 좀 하락할 거라고 본다면 애널리스트로서 충분히 분석한 자료라든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유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결국에는 모든 자산은 자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가격 하락을 왜 얘기하냐면 수요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공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제가 강조하지만 한국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집을 투자로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매물은 많아지는데 살 사람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쵸. 이 부분이 미국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아시겠지만 좀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오를수록 올라도 매물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고정금리 대출이 많아요. 그렇죠. 일단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내가 타격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을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만약 내가 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산다고 그러면 대출을 일종의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집을 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 독특한 현상이 주택이 매물이 증가를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살 사람은 있으니까 계속 견조하게 움직이는 거죠. 네. 근데 한국은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은 변동금리 대출이요. 60%가 넘어요. 아, 60%. 그럼 바로 타격을 받죠.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면. 네. 그리고 또 전세를 끼고 갭투자한 분들은 이 전세를 나한테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냈기 때문에 이 대출이 또 금리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내가 전세를 집주인한테 줬는데 그 자금이 변동금리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내가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세를 좀 줄이거나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구조는 대출 구조가 변동금리가 많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는 그 수가 미국보다 훨씬 많은 겁니다.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매물은 증가하고 네. 수요는 주니까 그럼 가격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근데 미국은 좀 다르죠. 네. 변동금리, 고정금리 차이였군요. 이게 미국이요. 미국이 아주 독특한 게 지금 가계부채의 변동금리 비중이 11%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때는요, 이게 30% 이상이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내가 불확실성을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고정금리로 다 받은 거예요. 맞아요. 그 충격 때문에. 네. 근데 대한민국은 뭐냐면 아 괜찮아 금리 떨어질 거야. 다 변동금리를 해놨어. 그게 지식이에요. 금융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저걸 꼭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투자는요 불확실성을 줄이는 작업이에요. 지금 내가 창구에 갔는데 창구에 가면 지금 금리가 높잖아요. 네. 금리가 높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어떤 상품을 막 팔려고 하냐면 고정금리를 팔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 금리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고정금리 상품을 파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보다 뭐라고 할까요? 금리 조건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네. 그리고 금리가 떨어질 때면 반대죠.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변동금리 상품을 많이 팔려고 할 거예요. 고정금리보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낮으니까 향이 올라갈 테니까 네네. 이걸 다 은행에서는 짓기 힘들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받을 때 딱 우리가 개인으로 받을 때 딱 가보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변동금리가 더 좋네? 그래서 네네. 변동금리를 받아.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금리가 조건이 더 좋네? 그래서 고정금리 받아. 아. 그렇군요. 예. 네. 저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아까도 말했듯이 불확실성을 줄이려야 한다면, 오히려 저는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정금리가 훨씬 나은 게 아닐까? 왜냐면 그건 예측이 가능하니까. 네, 네. 제가 얼마를 내고 이런 게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조건마다 좀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경험이나 지식이 되게 중요한데, 일단은 미국 분들은 경험을 한번, 센 경험을 한번 해서, 그렇죠. 네. 불에 한번 이렇게 큰 불을 맛봤어요.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는 작업들 많이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그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서클랜더 공개 이후로는 거의 다 고정이거든요. 그렇죠. 아예 생각을 안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불확실성이 크니까 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일단 고정금리를 사놓고 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가 올라도 미국 가계 소비가 안 줄고 네. 그다음에 뭐 이자가 안 나가니까 더 많이 증가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그리고 집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안 빠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막 50% 되니까 금리 오르면 바로 소비가 줄여요. 그러네요. 이자가 많이 나니까. 아, 네. 오늘 참 완전히 클리어가 됐고요.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아, 네. 네. 2024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또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번 방송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래량을 위주로 해서 부동산 시장 설명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은 2024년 부동산 거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실거주 목적의 구매자들의 움직임,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 요 세 가지를 두고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 흐름을 예측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도움되는 예측은요. 주식으로 하면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에서 6만 원 갈 것만이다라는 건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 그 경로를 예측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네. 봐요. 변화 과정. 그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변화 과정을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한국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네. 두 가지 원인입니다. 하나는 금리가 오르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요가 감소해요. 네. 이견이 있으세요 여기? 아니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가격이 올라 좀 회복했고 그리고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대출 규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줄고 있어요. 네. 근데 부동산 가격은 수요가 준다고 해서 빠지지 않아요. 네. 살 사람이 없다고 해서 가격은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요가 줄면 거래가 감소해요. 그래서 올해 말부터 내년 1분기까지 거래가 굉장히 다시 많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변화인데요. 네. 서울 아파트의 매물이 네. 4만에서 5만 건이었는데 지금 7만 7천 건으로 거의 3, 40%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수요가 감소하는데 매물이 증가해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이때
그러면 팔려고 할 때 가격이 바로 빠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집을 송도에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네. 그런데 아 이거 팔아야겠다. 지금 수요가 준다고 하고 안 좋다 그러니까. 근데 팔려고 시장에 내놓을 때 아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10억 됐는데 제 집은 9억에 팔아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합니까? 가격을 좀 올려요. 최근에 시중가보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은 층간소음 적고 깨끗이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 최근에 10억 거래됐는데 11억에 내놓을게요. 그래서 이 시점은 호가가 올라요. 근데 매물은 증가하는데 호가가 오르니까 한국의 지금 모든 가격 지수들이 일단 상승이에요. 호가 기반이거든. 거래가 기반 아니고. 그러면 이제 호가는 오르고 매물은 증가하는데 수요는 감소하니까 더 거래가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근데 내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점점 없어요. 네. 그러면 뭐가 됩니까? 호가를 낮추기 시작해요. 네. 그게 저는 내년도 이제 상반기 때부터 진행된다고 봐요. 근데 호가가 그럼 어느 정도 내려오면 거래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집값이 바닥을 찍으려면 의미 있게 거래가 회복하는 구간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격은 떨어지면서 거래가 증가하는 구간이 나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때가 이제 진짜 집값 바닥인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3분기도 4분기도 예측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시장이 유연하게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경로의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매물이 증가하면서 호가를 낮추는데 그 가격이 적정한 수준에 오면 누군가 사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시그널은 뭐냐면 가격이 내려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 네네. 그때가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이든 어쨌든 집을 살 때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가장 먼저 아시겠는데요. 그렇죠. 먼저 접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시니까. 그렇죠. 매일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빨리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빨리 어떻게 알려주세요? 지금 고래랑이 전화했다. 전화 드릴까요? 아니, 저한테는 전화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네. 근데 주식처럼 흥미롭게 뭐냐면 그 시기가 하루 이틀에 끝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네. 추세적으로 한 6개월 동안 네. 지속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뭐 알려드리죠, 당연히. 네. 네.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아까 그 정부 대책에 있어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금리보다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2024년 정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있다면 부동산 시장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시나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동 원인이고 네. 저희가 이제는 봐야 되는데 2024년도에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총선이 있어서 사실은 의미 있는 정책을 내기가 부담스러운 상황. 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사실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이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지금 낼 수가 없어요. 가계부채 리스크 때문에. 네. 결국엔 집값이 막 빠지면 막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해줘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와 있는 상태라 네. 지금 GDP 대비해서 거의 100%가 넘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전세보증금 대출까지 합치면 이게 무지막지한 상황이어서 네. 해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신용평가 기관들도 계속 지금 경고 사인을 네. 주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정책이 뭔가 새롭게 나오기에는 2024년도에 조금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정치적 이슈도 그렇지만 그거를 받아주기에 가계가 지금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지금 한국은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기준금리. 네, 네. 그런데 기준금리를 아무리 못 올려도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일종의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결국엔 시장금리라든가 미국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이거에서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차원에서 2024년도에는 정책이 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2024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아까도 대한민국 부동시장을 설명하실 때 주로 거래량으로 많이 이제 분석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또 간단하게 또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애널리스트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읽어주실 때 거래량 외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자산시장에서 거래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뭐냐면 거래량을 봐야 변화를 읽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봐서는 변화가 안 느껴지거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잘 안 보기 때문이에요. 가격만 네. 보지. 그래서 그렇네요. 우리는 이렇게 네. 물어봐요. 여기 가격 얼마 올랐어? 라고 물어본 사람이 대부분이지 거래량이 얼마나 증가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없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 엣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중요하기도 네. 하고 엣지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을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자산시장을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심리예요. 심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을 파악하는 네. 특히 투자화되어 있는 자산시장에서는 심리가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심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려고 노력하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지금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심리 파악은 사실 좀 어려운데 네. 저는 어디에서 심리 파악 가장 많이 하냐면 제가 나온 유튜브에 댓글. 아, 그거 좋은 자료인데요. 네. 저 욕하는 분들 많으면 네. 집값 고점이에요. 아, 근데 네. 저한테 동의한 분들이 네. 많으면 네. 저는 저점이다. 이제 다 더 떨어질 거 네. 없다. 네. 네. 근데 아직까지도 저 욕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직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심리를 보려고 네. 많이 노력하고요. 네. 그래서 많이 여쭤보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이 또 심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심리를 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사이클 있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 사이클, 임대 사이클, 매매 사이클, 뭐 경제 사이클, 금융 사이클, 거의 우리가 심리 사이클을 했었을 때 항상 선행되는 경우가 네. 심리 사이클을 이제 많이 이제 투자 고수들은 이제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심리 사이클을 아무리 알아도 할 수 있는 용기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이건 알겠어. 이럴 때 들어가라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불안할 때, 공포에 있을 때.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런 용기가 있는 자만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성공을 바꿀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맞아요. 그 용기가 네. 진짜 중요한데 네, 용기가 네. 잘 안 나죠. 네. 그래서 용기를 내려면 그냥 제 생각은 감정을 배제하는 네. 선택에서. 네.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가격이 빠지면 감정이 들어가면 계속 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가격이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고. 네. 그래서 감정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이 감정 빼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두 분 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감정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실패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저는 부자 될 확률이 높다고 봐요. 계속 트라이 하면. 네네네. 네. 근데 실패를 많이 하면 계속 트라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아이라는 네. 면이 있는데, 네. 용기를 내려면 감정을 좀 배제하는 연습을 좀 네.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강수 대표님께서는 거래량만큼 심리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표님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난 거였어요. 네. 아, 용기도 중요하네. 용기 네. 중요하죠. 용기 중요하죠. 네, 용기가 그 진짜 했지. 중요해요. 네. 네, 네. 말씀하신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먼 훗날, 뭐 10년 후에 어떤 전망까지는 안 한다. 네네.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솔직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가 어떻게 10년의 세상을 압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못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키인즈가 한 이 말을 너무 좋아하는데 We are all dead in the long. 장기에 모두 죽고 오는데 왜 장기 걱정을 하냐.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보통 예측할 때는 3년과 5년 예측을 하는데요. 네. 10년 예측은 하지 이상 예측은 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뭐 AI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나와서 예측을 하면 네. 그때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무리하게 거기까지 예측한다면 지금 행동을 그걸로 결정하면
그러면은 리스크가 큰 거잖아요. 네. 10년 후에 한국의 인구도 감소하고 뭐 고령화되고 그렇게 될 텐데 이게 집을 왜 사냐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건 완전 틀린 말이라고 저는 봐요. 네.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그래서 막 한국 살기 좋다고 막 중국에서 엄청 사람 들어오면은 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잖아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장기 전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못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아는 어떤 지인이 계시는데 네. 너무 장기 전망을 하시니까 하는 것만 안 되시더라고요. 장기 전망 제발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처럼 된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90년대부터 그러셔서 있는 거 다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장기 전망은요, 그냥 저녁 시간에 이야기 나누는 네, 정도 하시고 네. 장기 전망으로 현재의 결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네, 네. 아, 너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왜 집을 파시려고 하십니까? 왜 건물을 파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네. 이제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 건데 그러면은 공실이 이만큼 늘어날 건데 이제 빨리 팔아야죠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애널리스트로서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봤었을 때는 내년에 전망을 한다. 근데 내년 전망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해의 하반기 때 주로 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쵸. 예,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맞다 안 맞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수학에서 대표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 미분과 적분인데요. 네. 특히 미분이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인데 네. 그 미분이라는 말이 뭐냐면 잘게 쪼개갖고 네.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게 쪼갤수록 미래 예측이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하면 미래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만큼 사실은 저희가 단기 예측하는데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건 예측 가능한 범위예요. 그러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부동산 시장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우리가 좀 더 입지를 뛰어넘어 생각했을 때는 뭐 미국 부동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가 환율 부분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2024년 이런 환율 부분을 두고 봤었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환율은 제가 이제 매크로 이슈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야인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자산 시장에서 환율이 영향이 크니까. 근데 지금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일단 기준금리 차가 미국하고 많이 나니까 뭐 자금 유출도 있고 그런 리스크가 반영이 되고 네. 있어서 사실 지금의 이런 고환율 상황은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관심 있는 건 변동성이에요. 환율의 네.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안정화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예요. 지금의 모습. 지금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네. 이게 쉽게 예전처럼 안정화되기 힘들다. 그러면 상당 기간 고환율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어쩌면 혹시 무슨 이벤트가 생기면 환율이 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전 24년도에 제가 거시경제와 부동산과 뭐 주식시장, 자산시장에서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그렇군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네. 향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고환율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래로 안정되는 것보다 우회로 튈 가능성을 전 얘기하고 있다고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망을 할 때 현재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현재 그런 모습이니까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하면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죠. 그러면 2024년도에 환율이 더 올랐을 때 무슨 일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는 겁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주로 미국 계시는 분들 또 일본 한국 계시는 분들인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강달러 어떻게 보면 또 한국에 무엇을 할 수 있을 때 아주 긍정적인 또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제가 미국 분들 미국에 살고 계신 한국 분들 되게 부럽다니까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잘 보세요. 환율이 오르는데 만약에 네. 한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죠. 이게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에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네. 환율이 오른다. 네.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면 달러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이런 네. 되게 좋은 시기가 오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들이 뭐 이렇게 부정 논자다, 뭐 집값은 왜 계속 빠진다고 하냐.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빠지면 사야 된다라는 네. 말씀을 계속 네. 강조 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런 시점이 좋은 시기와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특히 외국에 계신다면 네. 훨씬 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예, 위기 속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오, 특히 미국에 계신 교민분들은 네.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환율 때문에 질문하신 분들이 또 많아요, 사실. 네, 환율 때문에도 많고 또 요즘에는 이제 전쟁 또 얘기를 또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예, 외생 변수에 있어서 최근에 또 이스라엘 그 전쟁이 앞으로 거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한국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또 미국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또 생각들을 한 번쯤 해보시거든요. 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쟁을 볼 때 그러니까 전쟁 자체 이슈는 저희가 예측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하고 뭐 이스라엘 이런 문제들과 2024년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어떤 분쟁이라든가 전쟁이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UAW 같은데 뭐 스트라이크 일어나고 파업이 일어나고 이 전반적인 사회 불안정성의 원인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인플레이션이 있어.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니까 다들 화가 올라가고 있어요. 화가. 네. 그게 국가든 개인이든 네. 가게든 네. 누군가. 네. 그래서 요즘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원래 물가가 오를 때 그런 현상들이 상호적으로 일어나요. 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고물가가 쉽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네. 상당히 지속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전제를 두셔야 되죠. 네. 그럼 고물가가 상당히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금리도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부동산이든 네. 전망을 하든 내 집 마련하든 네. 주식 투자를 하든 그래서 고금리와 고물가를 전제하고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자산시장이 결코 좋진 않죠. 네. 결코 좋지 않다는 말이 계속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열심히 저희가 시장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계속 오를 때는요. 전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진짜로 관심 있을 때는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사회의 불안정성,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대표님.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파고들면은 아주 재밌는 부분이 참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평가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전망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미국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로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2024년에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대표님 뭐 견해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분야별로 다른데 미국의 주거 부동산은 전 그게 썩 좋게 보지 않아요. 네. 이유는 가격이 안 빠지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조급하지 않고 네. 매물이 증가하지 네. 않는 한 가격은 네. 빠질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서 네. 그래서 전 미국에 부동산 투자하려면 캐피탈 게인보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해라. 네.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을 일들을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네. 임대료가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형 부동산을 이제 네. 목적으로 하시고 네. 그리고 전 다 관심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관심이 2024년도에 상업용 부동산이에요. 네. 이 상업용 부동산 구조가 좀 달라요. 네.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요. 대출받아서 빌딩을 사놨는데 네.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죠. 네. 근데 그게 올해 말하고 내년, 내후년까지 만기가 돌아와요. 그 대출이요. 네. 그러면 이 고금리에 바로 직면하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매물도 증가하고 상업용 부동산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럼 기회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 저는 관심 있는 건 임대료 올라가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임대 수익 하는 부동산 미국에 네. 그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가격 네. 떨어지면 네. 그래서 저는 돈만 있으면 이 맨하탄에 빌딩을 하나 네. 떨어졌을 때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두 개를 보고 미국의 네. 하우징은 캐피탈 네. 게인 목적으로는 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네, 네. 네.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투자의 기회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지금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주택 매매가 아닌, 그러니까 주택 소유도 아니고, 그냥 월세로 살면서 주식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놓고 투자를 해라. 부동산의 그 전문가로서,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보세요? 전 주식도 분석하는데요. 네. 그, 동의하지 못합니다. 네. 왜 동의하지 못하면, 그거는 주식과 부동산을요, 네. 경쟁 관계로 판단하니까 그런 식의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재원을 네. 하시고. 네. 이건 경제 관계가 아니고요. 네. 상호 보완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식으로 이렇게 잘한 다음에 어느 순간 아파트 가격 빠지면 이걸로 아파트 사요. 내가 아파트 가격 다시 오르면 아파트에서 다시 주식 사요.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왜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까? 근데 이걸 자꾸 양립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서로 다른 걸로 생각하니까 자꾸 그 왜 집을 사 거기에다 이자도 많이 내고 차라리 주식을 사지 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고 부자가 되려면 이걸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는 게 전 네. 좋아 보여. 절대 뭐 이걸 둘 중에서 하나 한테서 그러면 어디 잡혀갑니까? 같이 하면? 그렇지 아니잖아요. 네.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아, 네. 아, 오늘도 네. 사실 진짜 너무 좋은 말씀. 중요한 액기스만 네, 이렇게 네.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시간이 금방 흘러갔는데요. 네, 네. 이강수 대표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 이강수 대표님께 2024년 목표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2024년에 돈을 엄청 벌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표님?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꼭 알려주세요. 저는 2024년도에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널리스트를 20년 동안 하고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독립을 해서 회사를 차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독립해서 회사 차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근데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려고 보니까 이제는 제가 혼자 해야 되잖아요. 돈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돈을 좀 벌어볼까 네.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마음 먹었을 때 맨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너는 할 수 있어?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제가 돈을 버는 게 네. 제 또 큰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대표님 좋게 같이, 좋게 같이 네. 착하게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엄청 바쁘신데도 이렇게 성공의 키 시간에 같이 출연하셔서 네. 좋은 얘기 나누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키를 전달드리는 김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 공인하는 미국 부동산 전문가 김효지 대표의 첫 저서 미국 부동산이 답이다.